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 TV 여러분, 저는 훈. 네. 축구 레플리카 리뷰에 신기로 신기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꽁패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대도 안 되는 멘트를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레플리카 리뷰를 네. 1시간 20분 동안 했잖아. 그걸 보고 들어오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저희는 다른 축구 채널과 다른 차별화된 축구 채널에 맞긴 해? 글쎄, 정체성을 가끔 정체성을 제가 느끼기에도 뭐하는 채널인가 싶긴 해요. 친구분들이 좋은 친구들 두 분 있으면요. 네네. 같이 유튜브 하세요. 사이가 좋아질 거예요. 나쁘네요. 사이가 썩 좋아졌다고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아니, 너랑 너무 딱 좋아. 여러분들 싸우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란 게 있으니까. 한쪽이 싸움을 잘하면 싸움은 안 일어나. 아, 그래요? 이쪽이 네. 압도적으로 생각부터 봐요. 나 흉폭하게 생겨서 그래. 일단은 예, 반갑고요. 다시 만나뵙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레플리카 리뷰 시리즈 두 번째. 첫 번째가 바이에른 뮌헨이었고요. 네. 두 번째가 똑같은 아디다스 제품의 우리에게 아주 인상이 깊은 팀이죠. 방안에서 작년에 나 그거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거 할 말도 있긴 해. 웃기긴 해서 작년에 그 사태 터지기 전날 경기 당일까지만 해도 유벤투스 유니폼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아디다스 매장에서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인기가 팍 식지 않아. 그날 이후로 그 이후로 1년 동안 두 벌 팔았나? 세 벌 팔았나? 호날두로는 하나도 못 파는 거야.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유벤투스 유니폼을 제가 리뷰를 해드릴 건데 사실 이탈리아 잘 나가는 팀은 그러니까 이탈리아 리그가 아니라 이탈리아 잘 나가는 팀은 유벤투스 6위를 했잖아요. 호날두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팀이 더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게 좀 힘든 게 사실은 AC밀란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야. 그러니까 최근에 판매가 됐던 걸로 유벤투스 당연히 1등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5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말디니가 있을 당시만 해도 카카 말디니 그리고 그때도 에시밀란이 훨씬 더 예, 로스네리가 비앙코네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팔렸었어요. 그렇죠. 예. 제 기억에도 그래요. 왜냐면 스타가 그 많았죠. 챔피언스 리그 이 프린팅해가지고 예, 카카에 그리고 말디니 그다음에 유벤투스도 2부 리그로 잠깐 떨어져 있었으니까 토토 무슨 사건 뭐 승부조작 사건 때문에 사건. 그런 것 때문에 떨어져 있고 그때 이제 확 그거 했다가 다시 부활을 한 케이스가 되고 맞아요. 제 기억에도 네. 이탈리아의 황금 시기는 AC밀라가 유벤투스 딱 두 개로 사실 되고 그 밑에 또 올라 인터밀라도 무리뉴가 있을 당시에 리그 5연패나 6연패나 근데 그때 그러니까 유니폼이 많이 팔렸어요? 인터밀라 거?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내 기억에는 그때 유니폼도 없어가지고 그 뭐냐 아울렛에 가서 몇 개 봤잖아. 그때도 이제 그 되게 많이 판매가 됐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자네티 은퇴 유니폼. 뭐? 자네티. 자네티 은퇴할 때 유니폼은 또 그거 아울렛에 갖다 팔았잖아요. 정식 발매 안 돼가지고 내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게 런칭을 공식 하지는 않았고 나이키에서. 그치. 그 제품 자체가 그냥 아예 다 아울렛으로 넘어가 있었고 그럼 우리 되게 황당했어요 그거 보면. 네, 그래서 아울렛에 가서 물건 사갖고 와서 배지랑 또 프린팅 따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었어요. 되게 황당한 기억이었지. 이게 우리 공식으로 본 건 없는데 라고 근데 여기 아울렛에 팔고 있는 원래 안 나왔었으니까 네. 네, 원래 안 나왔었으니까. 근데 유벤투스는 나이키로 변경된 이후에 나이키가 되게 제품을 부정기적으로 냈어. 그러니까 홈 유니폼을 공식적으로 막 뭐 몇백 벌, 몇천 벌을 내는 게 아니라 가끔 뭐 한 2, 300벌을 들여놨다가 그걸 일시로 잠깐 판매를 하고 끝나버리고 딱 세 팀이 그랬어. 대표적인 게 그 까만색의 지프 들어가 있는 네 팀이었나? 유벤투스 그 몇 년도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로마, 아틀레틱 와드리 이 네 팀을 나이키가 했었는데 로마는 안 들어왔잖아요 한 번도. 들어왔었어요. 내가 매장에서 들어왔어. 팔았잖아. 아, 나이키 로마? 내가 오카도 뭐, 잠깐 놀았었어. 뭐가 이상한 토티 내가 팔았잖아 매장에서. 아 그런가? 신비 가져다가 토티하고 제코 팔았었던 기억나는데. 올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요 앞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어센틱 들어온 게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라고? 네. 최근에 한 10년간에 처음이었어요. 우리나라 어센틱이 들어오면 작년에 아스날이랑 레알 유베는 어센틱이 들어왔는데 뮌헨은 제외됐거든요. 뮌헨은 작년 어센틱 유니폼이니까 작년이 아니라 지금이죠. 지금 현재 리그 제외가 되니까 지금 유니폼이 어센틱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희귀품인데
올 시즌, 지금 이제 다음 시즌에 들어가는 2021, 2021 유니폼, 우리가 어저께 그 리뷰를 해드렸던 제품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 십몇 년간. 제 기억으로는 바이에른 뮌헨 어센틱이 우리나라에 나온 거는 2002년에서 3년 사이 캔으로 들어갔을 때만 나왔고, 생각해보니까 그 이후에는 어센틱이, 그 바이에른 뮌헨 어센틱 들어온 지가 별로 없었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 보이셨던 거 빼놓고. 네, 그러니까 거의 없는데, 어쨌든 나와서 깜짝 놀라서 좋아서 반가운 마음을 냈고, 이 유벤투스 유니폼은 디자인상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불규칙적인 한국 대표팀 유니폼, 어웨이 유니폼을 옆으로 눕혀놓은 거죠. 난 이쁜데? 그러니까 골드 컬러가 내려가면 당신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못 사는 금만 보고 금색만 보고 환장을 해. 어, 골드, 골드가 어때서? 천한 것들. 난 다이아몬드라네. 또 꼬레, 꼬레 또 반짝반짝 있냐고 다이아몬드 같은 거 좋아하시고. 천박한 것들. 아, 어이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비웃는다 오늘. 골드만 보면 좋아하잖아. 아, 골드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는 세상은 골드밖에 없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루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걸 왜 알았습니까? 골드 무대. 근데 이거 못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못 사는 거야. 그 말에 이식고겨. 그렇게 됐고, 여러분들. 아, 그게 뭐냐. 저는 사실 이 골드가 들어가면 굉장히 인기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데요. 맞아요. 예외적으로 작년,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고, 그게 이제 올 시즌 레알이 또 인기가 없었어요.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성적도 안 좋고, 일단 호날두라는 대표 상품이 없었어요. 아, 근데 그것도 때문에. 있어. 아자르 가서 망쳤던 것도 있어. 아쉬운지 모르겠는데, 그 밀리언셀러. 100만 장 이상 판매되는 레플리카가 두 가지예요. 맨유랑 레알마드. 그게 이제 히로기 리버풀이 과연 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라이크로 바꾸면 깰 수 있다니까. 유벤투스는, 아, 그 200만 장이다, 그 두 팀은. 아, 그렇구나. 예, 유벤투스는, 그, 호날두 오기 이전에, 70만 장. 70만 장. 네, 70만 장이었는데, 아마 호날두가 넘어와서 100만 장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니까, 입단 첫 해였던 18, 19. 그 해. 근데. 밀리언셀러를 돌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벤투스를 잡는 바람에 대신 이제 아디다스가 밀란을 바로 차버린 거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저는 그 생각이 아니니까 이탈리아 리그 내에서도 사실 네. 이탈리아 리그는 죽었어도 그 당시에 팀을 좋아하시거나 그런 팬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그게 세리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시대고 그 주요 선수가 그 향수가 우리 시대 때는 있거든. 네. 델피에로. 델피에로. 트레제게. 트레제게. 만차라토. 레드베드. 다드비즈, 에드가 다비즈, 에드가 다비즈, 지단, 지단, 뭐 엄청 많아요. 아까 지단은 사실은 뭐. 짧아요 저기 있을 때. 왜냐면 레알 가버렸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피를로가 사실상 들어오고 거기 누구냐, 이렇게 잠브로타도 와서 활약하는 시기도 있었고. 잠브로타 좋아했지. 그 중간에 선수들이 아, 되게 많아요. 대회 때 잠브로타하고 그 누구더라 PF시야 하냐는데 그 둘의 경기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PF가 누구지? 아, 그 F시야 하냐는 토마시. 아, 토마시. 토마시, 잠깐만. 근데 로마에 있다가 걔네 들어왔나? 토마시랑, 그 다음에, 그 잠브로타가 경기하는 거 너무 인상적. 엄청, 진짜 잠브로타는 나중에 바르셀로나 갔지만, 사실 전성기는 유벤투스거든요. 유벤투스. AC밀란 갔다가 유벤투스 갔던 것 같은데, 그 선수는 제가 사이드, 아, 또 말 안 해. 사이드백을 좋아하는데, 정말 간결해요, 플레이가. 군도도 빠르고 사이드 쪽에서 정말 잘했었어요. 유로 저는 유로 2000 대회 그 경기를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잠깐 봤는데. 왜냐면 그 중요하고. 오버래핑을 와서 거의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해요. 거기 사이드 윙처럼 거기서 되게 이탈리아 선수치고 차원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선수 안 갔다고 느껴지긴 했어. 토마시도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그 가투소는 안 좋아하셨어요? 비슷하게. 되게 싫어하지. 지금도 싫어요. 가투소는. 더티하잖아. 그래도 그러시는 거죠? 더티하니까. 도치하기도 하고, 근데, 그, 플레이 자체가 세련된 느낌은 없어서. 근데, 그거 있잖아. 2002년도 토마시 나왔었잖아, 내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되게 세련됐었나? 군두석이었고, 토마시가? 저 기억이 나. 늘 그랬으니까. 경기, 그니까, 축구를 화려한 개인기를 갖고 있는 선수가 있고, 엄청 빠른 선수가 있고, 막 다이나믹하게 골을 막 넣는 선수들도 있는데, 토마시도나 잠보로타는, 그니까, 이탈리아 선수들이 예전에 늘 내가 느끼는 거는 축구 진행이 대부분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잉글랜드 촌놈들보다는 잘한다고 우리가 말씀하시죠. 잘 이해하고 잘하는 애들은 역시 이탈리아 애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대표팀 면면을 보면 크게 선수 좋은 선수는 없지만 국제대회 나가면 성적이 아예 처지지도 않아. 않아. 그게 결국 각 개개인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다 유지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 이제 뭐 토치도 있었고 뭐 델피에로도 있고 뭐 바지오도 있고 뭐 여러 선수 이탈리아 선수 겹쳤지만. 2000년 당시에 어쨌든 그 프랑스와 결승전을 치르거나 아, 나 그거 기억나.
그 예선전 경기 그 유로 2천만 원 유로 진짜 그 엄청 기억에 남아. 정말 토마시나 잠보로타나 그래서 물론 뭐 그 당시도 그 수비 보는 애들 뭐 네스타라든지 뭐 이런 여러 아 맞네 네스타 말디니 그리고 잠보로타 누구 있었지? 카나바로 아 카나바로 아니요 카나바로 이런 선수 아 맞아 유벤투스 카나바로 그 선수들이 결국에는 2006년 월드컵 우승 이끈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위천에 가면 한 명 퇴진당했을 걸 레기오브. 네, 한 명 적은 선수로 싸우는 건데. 근데 엄청 지지끌고 갔어. 지지끌고 잘해. 더 잘해. 그래서 그 경기를 본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이탈리아에 강렬하는 내가 그 이제 경기를 보고 첫 번째 예선 1라운드 유로 대회 이탈리아 경기를 보고 영국의 그 이스트본이라는 곳에 잠깐 있을 때였는데 가서 스포츠 용품점 가서 이탈리아 유니폼 찾는데 유니폼 축구 유니폼이 없는 거야. 그때 카파였죠. 응. 근데 럭비 유니폼처럼 뭔가 옷이 조그만 옷이 있어. 아예 기억난다. 어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이게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 진짜 웃겼어요 유니폼 모르시겠는데 그 당시 카파 유니폼이 있어. 쫄티잖아 쫄티 완전한 쫄티여서 이런 이게 축구 유니폼이야? 이거 어떻게 입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뭐냐면 여성 란제리 그 타이트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옷이 그런, 요만해. 그런 느낌이야. 요만해. 진짜 요만한데. 이게 축구 유니폼이야? 근데 그게 축구 유니폼이더라고. 그치. 근데 안 샀어.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하더라고, 처음에. 근데 안 사고 한국 왔는데 너무 후회되는 거야. 주문했어? 어, 싱가포르 가서 샀지. 저도 그 유니폼이다. 그 유니폼을 내가 다섯 개인 줄 알았고 있어요. 아니, 그니까, 이게, 저도 사기처럼 말에 이렇게 혼란을 넘어가서 샀거든요. 네. 그 당시 카파에 라이크라라는 회사의 소재로 가는데, 언더웨어에 들어가는 고신축성 섬유의 부드러운 소재예요. 지금도 그 가끔 사진, 옛날 사진 보였을 거예요. 선수 잡아당기는데, 그치, 2002년 월드컵 때. 60cm 이상 늘어나요. 네. 1m가.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기억날 거예요. 그 체인철 선수가 비에이라, 헤딩 뜰 때 옷을 잡아당겼는데 옷이 늘어나. 옷이 쭉 다 늘어나. 쭉 늘어나. 선수들은 찢어져. 찢어지거라고 그래야 되는데. 옷은 늘어나는데 선수는 쪼이가 헤딩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알게 돼. 언스토퍼블. 근데 사실은 그 유니폼은 원래 디자인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컨셉이라고. 네. 잡아당겨도 플레이가 계속 가능하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샀는데 그 세탁 방법 안 가르쳐 준 거야. 내가? 어. 나한테 산 거야? 응. 어, 또 사갖고. 그래가지고 지퍼가 있는 거랑 그냥 그걸 돌린 거예요. 근데 다 보풀리를 올이 다 나간 거예요. 와. 나한테 전화했지 그래가지고. 전화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라 그랬지? 원래 그럴 수 있다고. 그러자고 하시는. 아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묘고 전 그 당시에 몰랐던. 소비자 과실이에요. 그건 소비자 과실이 맞긴 해요. 관리상의 소홀한 책임이니까. 근데 뭐 따지면 그렇다고 넘어가고 여튼 나쁜 아 죄송합니다. 세리아 세리아 그래가지고 넘어오면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 유명한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이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 있고 저는 아직까지니까 분위기가 좀 이제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팀들을 표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게 됐지만 이 팀에 대한 매력이나 좋아하시는 분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유한 팀이고 계속 좀 좋은 팀이고 작년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지금 제가 저는 이제 해피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가끔 이 이탈리아 세리아 팀의 유니폼 찾으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되게 뭐냐면 EPL이나 아니면 그 라리가에 많은 팬들이 치우쳐 있잖아요. 엄청 치우쳐 있죠 지금. 근데 왜냐면 유명 선수들 막 거기 많이 보여주니까. 근데 거기에 약간의 이제 그 안티, 그러니까 반공 기질이 있으신 분들 중에 너무 유명한 팀보다는 지루해, 그러니까 나만의 팀, 나만의 팀. 그래서 세리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리아의 유벤투스는 되게 매력적이죠. 아, 그럴 수 있긴 하지. 어. 그런 측면은 그러니까 유벤투스는 지금처럼 잘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러 번 뭐 사적으로 손님들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나누지만 이제 그 인터밀란하고 예를 들면 라치오, 로마 이런 팀들은 기본적으로 틀려먹은 게 경기장? 홈 구장을 못 갖고 있는 병신들이어서 아 이거는 제가 이런 병신을 욕을 하는 거는 지금 이탈리아 리그, 독일 리그, 그 다음에 스페인 리그, 그 다음에 잉글랜드 리그, 잉글랜드 그 옛날에 총구석에 그 이상한 경기장들 그것들이 프리미어 리그인 걸 선택을 출범 시킨 이후에 막대한 지금 재정적인 그 재정 확보 수단들이 확보가 되면서 출명 수단들 확보가 되면서. 경기장이 다 좋아졌잖아, 전부 다. 다 그거였어요. 다 재개장하고
거기에서는 관중 수익을 늘리기 위한 그러니까 92년에 그런 출범시키면서 96년 유로 대회를 유치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경기장을 싹 개보수를 하고 맞아요. 다 마셔놓은.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인프라가 발전을 한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관중이 봐도 상품이 좋지. 지금도 로마나 라치오가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 트랙이 좀 아세요? 트랙이 있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 K리그만 해도 이제는 몇 개 팀을 없어요. 제외하고는 다 축구 전용 구장이에요. 왜냐면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그거 한 다음에 인천만 해도 인천 그거 다시 축구 경기. 밀라노가 큰 도시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 예를 들면 바이에른 뮌헨 경기장 가, 아, 그 아레나 경기장 가 보면 그 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짓는 경기장들은 땅값이 워낙 비싼 지역이니까 아, 사이드로 빠지지. 맞아요. 사이드로 빠져 빠지더라도 어쨌든 충분히 가능한데. 밀란이든 로마든 그 외곽 지역에 빨리 해서야 된다고 그걸 빚을 내서서라도 지금 뭐 아스날 같은 경우도 빚 많이 내가지고 경기장 짓고 나서 성적 안 올라가지고 관중 꽉꽉 차잖아 계속. 아니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낙후 돼 있어요. 전반적인 네. 그러니까 뉴탈리아에 제가 다른 사정 모르겠는데 경기장을 보잖아요. 경기 사실 보고 싶지가 않지. 네, 나만 이렇게 느끼나? 다 왜냐면 우선 죽기니까 경기장 상태가 그러면 중계 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어. 맞아요. 왜냐면 재반 시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유벤투스만 유일하게 세구장일걸? 자유구장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말했듯이 프리미어리그 리그라는 영국 그 리그를 잘 메이크업해서 잘 만들어서 유벤투스는 피아트 그룹에서 운영하는 거여서 아, 확실한 수익 수단을 갖고 있죠. 네, 그런 걸로 한 건데. 이탈리아는 리그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해. 리그 자체의 상품성은. 상품성이 지금 중계방송 보면 그러면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챔피언스리그 보면 나폴리 이런 경기 보면 사실은 경기장은 너무 이렇게 시야가 터지기도 하고 그거 좀 그래. 구려. 구려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치 그치. 몰입도에서 확 떨어지는 거지. 그 경기장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기장에서 챔피언스 결승전 같은 경우 하면 좋은 경기가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맥인데, 그러니까 이 유니폼은 저는 고작하다 처음 접한 게 2001년인가.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때타. 만나면 안 된다. 손으로 만지고 있어. 손으로 들어오면서. 아 더러워, 더럽고 치사하다. 야, 반품해야 된다고. 알았다고. 하여튼 이 유니폼 처음 봤던 US 팀은 트레제기가 있을 때 카파 때 까매가지고 나일론에서 별 이렇게 큰 게 들어간 게 있어요. 까만색에. 그거 유니폼 T모바일 들어가요. 네, T모바일 해갖고. 저기 석촌 초등학교에서 그거 싸게 주고 멋모르고 사는데 그거 진짜 나일론 소재여갖고 살 다 가졌거든요. 그거 보면. 그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 당시에 폼 속았어. 그거 나한테 산 거 아니야? 뭐. 아니야? 선생님이 산 거 아니야? 강욱이가 나한테 샀어. 아, 강욱이도 딴 데서 샀어. 동대문원부에서. 마킹 갔잖아. 지금 회피하실 겁니까? 아니야. 저 마킹 안 했거든요. 너한테 안 산 적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홈 유니폼 여기 패스웨이브 들어가 있는 이제 로고가 사용이 됐어. 아 이거 약간 기억나. 예,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진한 건데 원래 핑크색이 핑크처럼 안 보이죠. 세 개 다 바래가지고. 네, 여기만 핑크. 그 당시 로또로 나왔던 패스웨이브 들어가 있는 유니폼은 되게 거칠었어요. 진짜 싫어했어요. 되게 거칠었는데 왜 그 이야기 꺼내냐? 죄송한데 올 시즌 홈 레플리카 버전이 유사의 추억을 돋더라고요. 까칠까칠해. 그러니까 뮌헨 유니폼하고 넌 또 극적으로 똑같은 레플리카지만 좀 다르다는 거.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사실 레플리카 버전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보면 등판 보면서 이렇게 밀착해서 보여주시면 네. 이게 진짜 좀 그런 뭐랄까 텍스처의 좀 재질이에요. 요 부분들이 네. 생각보다 여러분들 막 구멍이나 이런 게 되게 투박하게 디자인으로 보면 뭐 잘 못 느끼죠. 비앙코네리 흰색과 까만색인데 줄무늬가 좀 약하니까 전통적인 유벤투스 유니폼을 기대하시는 분한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문제는 골드라는 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아직 요 제품들은 뮌헨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했지만 아직까지 시즌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의 어떤 배지와 프린팅 컬러가 뭔지도 아직 몰라요. 아 이건 골드겠지. 그건 당신 생각이고. 에? 그럴 흰색에 골드가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 그럼 까만색이겠는데? 골드 아니 하면... 까만색 아웃라인 들어가 있는 골드가 들어가는 안색은 없지. 또 믹스를 해 바로 그렇게. 신선이 높게.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마킹을 해 웃냐? 웃을 수 있지.
되게 예쁠 거라고. 아, 예쁠 거라고? 네. 아, 프리팅은 그렇게 예상하면 이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유니폼들을, 유벤투스 같이 이런 전통적이 있는 팀들의 유니폼들은 매년 한 번씩 사놓으면 나중에 멋진 컬렉션이 됩니다. 그쵸. 저희가 말하는 건데 인터밀란보다는 훨씬 온게 제가 레플리카 수집을 중단한 이유가 네. 그 인터밀란 유니폼들이 나이키로 바뀐 이후에 맨날 똑같아. 만지지 말라니까요. 아니, 피는 거라고! 그냥 놔둬.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무슨 얘기 했지? 아, 그러니까, 인터밀란 똑같았다고. 아, 너무 똑같아서. 내가 막 까먹었네, 진짜. 16? 나가 들었네. 어, 알았어. 16년 정도 유니폼을 모았을 당시엔, 2006년이나 8년 사이경에, 아, 내 레플리카 수집 그만해야겠다. 아, 그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예. 근데, 유벤투스는 그래도 비교적 변화가 조금씩 있어가서 왜 달랐나요? 괜찮았어요. 그 어센틱 박스로 왔던 시절 기억나요? 네. 인터밀란이 네. 그때처럼 달랐는데 그러니까 인터밀란은 진짜 뭐냐면 이 스프라이트하고 까만색이 바뀌질 않아. 스프라이트와 코카콜라 얘기하는 거? 콜라 먹고 싶어요?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한 겐세이를 넣으세요 말하는데 이거 스트라이프 하니까 아 스트라이프 저 스트라이프 좋아요 그래서 콜라 계열이거든 아 예 아 콜라도 좋아하고요 아니 많이 드시고요 끝나고 가시고 시선사회도 많이 드세요 한국 맥락이 없어 맥락이 갑자기 아, 메이드 USA 뭐 메이드 재팬 엄청 좋아하시는 분 무슨 메이드 코리아 갑자기 빨리 예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게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저도 뭐냐면 그 유니폼을 보는 거를 놨어요. 네,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유니폼은 유벤투스에 지금 뭐 이게 만약 상태가 좋으면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핑크가 유니폼이니까. 왜냐면 이게 그 당시 당신 인기가 없었거든요. 정말 인기 없었어요. 네. 이거 정말 인기 없는 유니폼인데 소재도 정말 인기 없는데 이 당시에 나왔던 2002년에서 4년 사이에 나온 제품들의 소재 그다음 5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때까지 소재는 뭐라 그래야 되죠? 나이키가 정말 원가 쓰레기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드라이핏 진짜 기본 네. 그거. 네. 정말 축구 유니폼 같지도 않은 옷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나마 유벤투스는 그나마 좀 나은 건 뭐냐면 이건 좋은데? 그나마 아니, 아니죠. 아니죠? 홈도 괜찮지만 유벤투스 우리 훈님이 입고 있는 요 어려운 이런 것들 어웨이 유니폼이 비교적 괜찮아요. 제가 레플리카를 오랫동안 봐하면서 맞네. 노란색, 파란색, 네. 뭐 각가지 여러 가지 색깔이 되게 예뻐요. 유벤투스 골드도 들어갔었고 네. 되게 다양하게 제가 본 이채롭게 가장 좋아 그 축구 유니팀 중에서 레플리카 중에서 어웨이가 제일 형편없는 팀이 아약스예요. 아약스는 나올 초록, 때마다 초록 색깔 정말 다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데 아니 배색이 진짜 이상해. 홈은 뭐 어차피 비슷한 디자인 계속 나올 거는데. 유벤투스는 늘 어웨이가 괜찮아요. 어웨이 서드라는 제품이. 아, 그거는 공감이. 괜찮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서드는 별로지만, 그, 하늘색 이상한, 비슷한 색은 별로지만, 그래도 괜찮은 유니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거기에다가 또 덧붙이자면, 트레이닝유들 제품이 나이키 있을 때는, 그 일반 유저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예전에, 그,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코드 세븐 제품들이 쫙 나와줬잖아 유벤투스께. 여러분 잘 한 장을 네, 모르실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로 나온 제품들이 네. 코드 7이라는 넘버가 앞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세팅용으로 따로 얘기냐면, 나왔어요. 제품들이. 제품의 코드가 네. 나이키는 앞에 숫자 6자리에 뒤에 숫자 3자리가 있어요. 맞아요. 650, 420, 보통 이제 101 그쵸. 이런 식으로 되는데 650, 411이면 제품의 고유 넘버고 뒤에 3자리 101이면 컬러 넘버. 컬러 넘버예요. 그러니까 1로 시작하면 그게 흰색이다. 아니면 그치. 아 1로 시작하면 까만색이다. 0으로 시작하면 흰색이다. 0이 까만색이야. 네. 1이 흰색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지는데 무슨 얘기하다 그러지? 아 넘버 7 코드 아, 7 어센티. 선수 지금 용을 제품들은 전부 다 첫 번째 숫자가 7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유니크한 거죠 진짜. 레플리카 네. 쓰지 말고. 그래서 이게 그 선수 지금용이다 아니라 지금 이제 지금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냐하면 어센틱 라인에 해당되는 뭐 베이프레스 매치라 이런 제품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선수 지금용 제품이라는 얘기를 썼고, 지금 영어로는 이제, 그 외국에 무슨, 뭐, 뭐지, 유튜버가 아니고, 뭐, 클래식 풋볼샷, 이런 데서는 아니, 풋볼 뭐죠? 헤드라인? 아, 뭐, 그런 데서 이제, 푸티 헤드라인 같은, 이제, 플레이어 이슈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원래 플레이어 이슈라는 말이 존재하진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한 이름을 그쪽에서 붙였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레플리카를 수집을 할 때, 제가 예를 들면,
그 레알 마드리드 지단 실착 유니폼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아, 그 옛날 거. 챔피언스 리그. 그 결승전 골로 하는 그 그런 유니폼을 갖고 있는데 그때 외국 애들하고 우리가 그 소통을 하면 매치원이에요, 그냥. 아, 맞아. 입었던 유니폼. 매치에서 입었던 거라 매치원이라고. 매치원이라고 그랬고. 플레이어 이슈란 말은 없었고, 일본에서도 플레이어 이슈라는 말은 잘 쓰진 않았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한대, 거기도. 뭐, 통용되니까. 매시원이나 어센틱 이렇게 사용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벤투스의 코드 세븐 제품이 일본의 유로 스포츠라는 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뭐.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가격도. 왜냐면, 가져다가 이거를 팔았는데 도 팔렸으니까,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일단은 뭐냐면 받았을 때 퀄리티가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거니까 진짜 달라요. 네, 우리가 못 보는 거에다가 선수들이 실제로 입는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녹한 것도 네. 있어요. 와, 선수들이 실제로 입는 트레이닝복을 우리가 살 수 있어? 네. 네. 그러니까 한 벌에 2, 30만 원씩 일본에서 막 팔아도 다 팔려요. 늘 심지어는 일본은 그것 때문에 일본 유로스포츠상가 거기는 아예 로마에다가 밀란에다가 그 샵을 차렸어요. 이탈리아 안에 수급을, 제품을 수급을 해서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서. 근데, 대단한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들. 근데 그게 그런 이야기 있었어. 정상적인 루트로 나온 건 아니다라는. 왜냐하면 이제 배치 같은 것들도 이탈리아 세리아 배치 이런 거는 판매가 안 됐거든. 아, 그것도 이탈리아 현지에서 그 당시에는 세리아 배치가 지금 유통되는 시절도 아니었어. 묘한 게 있었어요. 이탈리아 내에서 리그 배치가 팔 수가 없었어.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흘러나오면 두 가지야. 짭이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루트로 해서 네.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일본 친구한테 듣기로는 매장에 가서 매장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아디다스나 이런 쪽에 AC밀란 같은 경우 카운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클럽 숍에 가서 그 담당이랑 네고를 숍으로 봐서 아, 사오는구나. 네, 이제 대량으로 와서 그 일본에. 그러니까 세리아 배치를 구하는 게 지금 하늘 별 따기였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네, 오피셜로 구하는 게. 그런 시절이 있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시절로 가는데 이제 맨 처음에 나이키가 사실은 로또 카파 로또였나 로또네 로또다 네, 카파를 해야 돼. 로또에서 사실 나이키로 바뀌면서 제 기억에는 유벤투스가 아마 진정한 메이저 이 유니폼 판매 쪽에 아마 등극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 왜냐면 로또 있을 때까지는 사실 좋은 선수들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엔 좋은 선수들이 그 사실 유니폼 좀 구리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소재 좋은. 자체가 좋진 않았었어요. 소재 자체가. 그러니까 메이저로 올라오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많이 하고 마음대로 좋은 선수들이 같이 하니까 왜냐면 유통도 되기 시작하니까 로또 이런 데 네. 회사보다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 아디다스하고 나이키 양대 삼백이었을걸요. 이탈리아 그 제 기억으로 왜냐면 로마하고 인터밀란까지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탈리아에서 푸마가 들어간 거면 예전에 그 파르마는 챔피언이었구나. 그 라치오 맞네. 라치오가 이제 푸마가 들어갔었었고. 베론이 있을 때. 예. 네. 그 외에 대부분은 이제, 아디다스 아니면 나이키 시제죠. 밀란이 아디다스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인터는 엄브로에서 나이키로 들어왔고, 유벤투스는 롯데에서 나이키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아디다스는 절박했으니까, AC밀란을 잡을 수밖에 없고. 로마는 디아도라, 카파 이런 거를 거치면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뭐 이제 바뀌어 나갔어. 지금 결국에 나이키긴 한데. 네. 라치오는 뭐, 말씀드렸듯이, 푸마가 한동안 계속 갔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라치오에도 예를 들면, 네스타나 시메오네가 있을 때는 꽤 인기 때문에. 어, 맞아요. 있었어요. 베론도 있고. 에르난 크레스포도 있었고. 예, 네. 그런 선수들도 있고. 바티스토가 있던 피오렌티나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거기도 롯데였을까? 아, 필라. 필라? 예, 네, 필라. 필라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이제 루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루이 코스타랑 또 바티스타가 있었으니까 뭐 그 팀들도 좋은 팀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그 이탈리아 리그 전성 시대인 거예요. 그래. 분데스리가에서 세리아 전성 시대로 넘어왔던 시절. 그리고 그러니까 호날두도 가고 다 갔던 거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나의 그러니까 저 개인적 유벤투스에 대한 감상은 나이키와 함께해요 사실. 아무래도 많은 지금 우리 훈님 나이 그쵸, 때 그쵸. 30대 중반 쪽 맞죠. 사람 그다음에 20대 후반인 사람은 주로 나이키에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그 느낌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아디다스란 이벤트가 좀 낯설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바뀌었을 때 상당히 평이 안 좋았죠. 유벤투스? 그걸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 이제 리버풀의 나이키가 상상 쉽지가 않은데 사실 어찌 보면 실망이죠. 이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초록색이 들어가서 나이키 역시 미친 짓을 좀
그거 보니까 내가 볼 때 옛날에 흰색에 초록에 이렇게 크레스트 들어가고 있던 막 아디다스 거 그것도 복합판에서 그건 것 같은데. 내가 실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개 생기 전에 사고 싶은 마음은 안 돼. 아 왜요? 리버풀 팬이 왜 그래? 팬심에 사야지 하나는. 당연히 사지. 당연히 사지. 사는데 사고 싶은 마음은 안 된다고.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고. 아, 듣고 있어. 새우 살 거라고. 살긴 살 거죠? 베이퍼로 살 거. 베이퍼로 살 거. 근데 어쨌거나 디자인에 이제 빙의를 또 우려가 있었었는데 호날두가 이적을 하면서 그게 제일 큰 이슈. 네, 그게 오바마한 이슈였어요. 전 세계 유벤투스 유니폼이 호날두 이적 소식과 동시에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 있는 물량의 70% 80% 다 없어졌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지금 2019-20 유니폼도 그렇게 나가는데 한국은 안 나가는 거야. 작년에 그 사건 딱 이후로 판매 거의 난 좀 씁쓸하긴 전열. 씁쓸하긴 근데 그거는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일부 한 몇 명 회원이 얼마 받았죠? 80만원인가 100만원 배상해서 맞았어요? 16명가량 남으면 뭐 티켓값이 되지는 않은데 사실은 정말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그 배상 판결을 받긴 했는데 그런 소송을 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 뭐 호날두가 뭐 나오고 싶어서 안 나 뭐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선수들 출전과 관련된 사안은 팀 내부 고유 사항인데 옵션에 했던 에이전트 사회 옵션이 묶여 있어서 그 때문에 유벤투스의 그 등을 돌린다. 물론 팬들 입장에서 호날두를 기대하고 갔는데 못 봤으니까 서운했겠죠. 아, 그거는 그것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되게 서운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요. 네. 저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은 근데 알고 있었잖아.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아니 뭐 호날두는 일단 맨유 때도 봤고 이미. 아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근데 후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저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프로 스포츠 경기를 워낙 오랫동안 봐서 예전에도 그랬던 전례가 있어요. 네. 메시, 바르셀로나. 뭐 자꾸 잠깐 뛰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잠깐 뛰었다 안 뛰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물론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간에 계약 조건이 어떻게든 우리가 일반인들이 지금 다 내용을 다 까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에이전트 계약도 그렇고 뭐 유벤투스가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소송 과정에서만 나오는 것들이어서. 근데 재판 기록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아쉽긴 해요. 그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네. 대한민국의 유명 팀들이 올 수 있는 기회는 안 오죠. 이제는 못 와요. 이제 못 와요. 네, 못 와요. 지금 그런 사태가 있는 거를 알게 되면 그쵸. 그것도 유벤투스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 결국 K리그가 K리그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경기를 치를 수 있었었는데 그런 사태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매치 에이전트가 우선 나설 수가 없고 이제는 저 그래요. 네, 매치 에이전트가 한번 나서서 약간의 문자범이 생기면 그걸로 그 회사 망하는 거니까. 망하기도 하고 역대 네. 전례가 그랬기 때문에 매치 에이전트가 나설 수가 없으면 한국에 예전에 제가 그 홍콩에 있는 뭐 팀들 이제 리버풀이나 뭐 맨유 이런 팀들이 많이 오죠. 홍콩이나 태국이나 하면 거기 이제 홍콩에서 싱가포르도 많이 오죠. 카스버컵이라고 불리는 대회를 하거든요. EPL 팀 3개씩 불러서 3-4개 팀 불러서 하는데 전지훈련 네. 그거 할 때 되면 이제 그 한국에 그 홍콩에 있는 그 에이전트를 알아서 제가 걔가 그 친구가 한국에 잠깐 일을 봤을 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아 그 맨 유니폼 사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도 그 왜 한국에서는 자꾸 안 하냐 좀 해라 너희들도 좀 소개를 시켜줘서 그 에이전트 그 경기를 성사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늘 했던 얘기가 한국은 K리그 팬들이 반대한다 기본적으로 시즌 중에 시즌을 중단하고 그 한 팀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맨유 경기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다 K리그 팬들이 그 당시 FC 서울과 했을 때 거의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났어 선수들이 얘기를 했거든 경기 끝난 이후에 제가 FC 서울에 있는 몇몇 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스스로가 느낀 게 대학생하고 초등학생 경기한 것 같은 느낌이 에이. 들었다는 정도였으니까 그랬었던 기억나 예. 선수들의 경기력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차이 날 것 같다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수준 차가. 다만, 그 당시에 이제, 그, FC 서울도 충분히 그런 팀들과의 국제적인, 어차피, 이 국내 팀이고, 아침 경기가, 그, 치르게 되더라도 겨우 상대해야 되는 게 일본 정도 수준이니까. 아침에서 지금은 중국에 있는 많은 스타 선수들하고, 이 들어가 있는 중국 팀들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리버풀 뭐 이런 팀들이 방 안에서
뭐 리버풀 시즌 중에 풀 스쿼드 가동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캐리어 팀들과 경기를 했을 때 그 팀들은 시즌 중반 준비 중인 기간이고 우리는 시즌 중간이기 때문에 경기를 치르게 되면 캐리어 팀이 크게 밀리진 않아요. 그 이야기는 했었어요. 네. 우리 이렇게 전부 견대 정도 되면 네. 충분히 해볼 만한 그 수준이 된다고. 이 하이리그 팀은 되지 않을까? 충분히 돼요. 그 나가니까. 무슨 네. 경기력은 나와. 옛날만큼은 그러니까. 아니고 훨씬 피지컬도 좋아. 그게 그렇게 증명되는 게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나가면 대표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긴. 네. 신선전 하더라도 이제는 선수들 경험도 네. 많고, 그러니까 페이스가 급격히 무너져서 자멸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국제적인 경기 감각들도 올라와 있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쯤 와도 이제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런 우려들이 사실은 없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FC서울 팬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경기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때문에 팀을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요번에 K리그에서도 그 매치를 사전에 기획을 할 때부터 엄청 많이 많았잖아. 특정 팀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에이전트 측으로 봐서는 관중이 6만 이상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고 서울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하게 되면 팀을 FC서울 아니면 수원삼성 아니면 뭐 이런 근교팀인데 FC서울에서 수원삼성 들여서 경기는 할 수 없고 그런데 FC서울 하고자 하니 FC서울 팬들이 반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올스타라는 거를 결국에는 국내 지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쉽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 이 한국에서 그 에이전트들이 나서서 한국 에이전트가 없어요. 매치 에이전트는. 없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 한 10여 년 전에는 이제 홍콩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고 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우리는 전혀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면 워낙 그 EPL이라는 중계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고 확실한 하나의 축구 문화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열면 사람들이 와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돈이 되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게 진행이 될 텐데 그죠. 한국은 그거에 대한 게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리버풀 경기를 한국 안방에서 보고 싶은데 아무리 프리시즌 경기로서 뭐 EPL 정규 경기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에서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벤투스가 와서 한국 대표팀과 경기를 치렀고 그 오히려 네, AC밀란도 와서 네, 와서 경기를 국가대표팀이랑 경기를 치렀고 보카 주니어스도 와서 한국 대표팀과 맞네. 경기를 치르고 인터밀란도 오고 바르셀로나도 왔고 결국 첼시도 네. 왔고 맨유도 왔고 그 다음에 뭐 옛날 박스컵 같으면 여러 나라 남미에 있는 무슨 팀 아주 뭐 보카나 리버 플라테 정도는 알지만 그 밑에 있는 팀들은 한국에 와서 경기를 다 치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한국에서 지금 축구 선진 축구를 우리나라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어졌어요. 오히려. 왜 나는 옛날에 다 봤으니까 뭐 유벤투스가 오고 뭐 AC밀란 오고 그런 다 봤어요. 이런 이야기 같은 우회긴 했어. 네. 나는 그런 거에 대한 게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네. 친선 경기도 국가대표팀 경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니, 지금 뭐 EPL 팀들이 아시아 투어를 시작한 게 20년이 넘었는데 한국은 안 들르니까. 나 그거 보면서 맨날 무슨 얘기잖아.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냐? 한편으로는 후진국이나구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 중국만 해도 1년에 20개 팀이 들어가. 그러니까 일본, 중국, 싱가포르 다 가는데 네. 한국만 들어간다? 여기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그냥 아쉽죠.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 이게 말이 어디까지도 여기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태 이유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말하신 거예요. 이 유니폼에 대한 가치가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이 네.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면서 레벨카 파는 네. 입장입니다. 호날두가 싫으시면 호날두 하지 마시고 디발라를 하시라고요. 네? 아, 치사하다 진짜. 뭐 사치 뭐. 뭐 좋은 선수 얼마나 많으니까. 무슨 말 나오라 했지. 아니 호날두가 싫은 거랑 유벤투스를 싫은 건 다른 거잖아. 선생님 웃음이 갑자기 아니 간사 배배 내가 이래서 이 레플리카는 유튜브 안 하려고 아니 싫으면 호날두가 싫으면, 디발라를 사라고 디발라도 싫으면 많아 거기 선수 좋은 뭐가 거 많아 뭐가 많아 뭐 말을 못하잖아 뭐 보는 나리오 못 뛰잖아 잘 나와 걔. 잘 나온다고? 걔도 있고 뭐 좋은 선수 되게 많아, 쟤 진짜 축구 잘하고. 말을 못하네. 라디오가 끊기네. 도르치에서. 거기다 오르치도 있고. 또 누구 있더라?
많아, 그러니까 되게. 뭐, 많긴 많네요. 말을 못하는데. 어, 말을 못하는데,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호날두 싫으시면, 누구? 네? 다른 선수 그래, 하세요. 디발라 하세요, 여러분, 디발라. 이, 되게 예뻐요, 옷이. 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유니폼 그러니까 이 진짜 공개됐을 때부터 이미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을 해서 왜 호불호 갈리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 밀란이든 뭐든 이 가능성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단정하게 가능성이 들어가야 네. 되는 거죠. 두꺼운 선으로 일정한 패턴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두 번째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V넥 라인이에요. 아 그거 맞네. V넥 싫어해요. 네. 왜냐면 목이 페어 있으면 목이 짧고 그러니까, 그러면 V넥이 파에 있으면 몸이 왜소해 보이거나 해서 건장한 이탈리아 유럽 남자들처럼 그런 멋들어진 이런 없어. 느낌이 안 나. 아, 그래서 이 V넥을 싫어하는데 공교롭게도 V넥이긴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카라를 좋아하죠. 카라. 카라가 있으면 포로처럼 이렇게 아, 티셔츠처럼 입을 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편하게 입고 나름 무난하니까 한국에서는 네. 그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 제품도 어센틱은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네. 다만 이 지금 저희가 그 디자인상으로 목 뒤쪽에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절개가 가운데 돼 있어 스티칭이 되어 있잖아요. 레플리카도 그렇고 센트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네. 그래서 여기 보면 목 뒤쪽에 지금 요 스티칭이 약간 이중으로 더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요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 부분. 요거 말하는 거. 여기 안쪽에 있는 스티칭. 이게 사실은 등 뒤쪽에 이런 게 있으면 좋지는 않거든요. 있는 게 좀 불편해. 네. 그리고 횡 여기에 스티칭을 더 댔기 때문에 이거구나, 유니폼 안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횡으로 지금 스티칭 또 되어 있잖아요. 이 무늬 가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여러분. 네. 횡으로 이렇게 되네. 근데 이게 없는 거가 있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개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착용감은 저하가 되거든요. 피부에 닿는 면적들이 이 스티칭 부분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아지기 때문에 그 이런 거가 단점인데. 이 유니폼도 마찬가지로 일반 팬들이 지금 약간 미네보다는 조금 뻣뻣한 맛이 있어요. 아니 이게 딱 보면 육안으로 자 미네는 그 보셨을 때 그 확실한 메시 구조들이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줄무늬 유니폼이지만 실제로 줄무늬 이거 그냥 민자예요. 민자로 되어 있는 폴리에스테르. 아, 한 단면이 똑같고 네. 그냥 여기에 까만색 프린팅만 들어가 있어요. 네. 대신에 나영어. 이제 사이드 쪽에만 요렇게 메쉬 홀이 자르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멘트 자체는 약간 더 뻣뻣한 느낌이 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근데 왜 같은 아디다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디자인 차이가 반영이 된 거고. 왜냐하면 위에는 확실하게 그 줄무늬 라인에서 메쉬를 집어넣는 게 디자인 핵심이었고. 요거는 요 그 그래픽 디자이너 디자인이 들어가고 이 나염 인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염 인쇄죠. 네, 요 인쇄를 하는데 메쉬를 홀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아 이걸 살리기가 패턴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넣을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흰 면에다가 그 나염 인쇄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은 그런데 동대문에서 파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진 않아요. 대신에 어센틱은 확실히 좋은데? 확실히 좋고 부드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말한 히트 드라이 히트 드라이인데 어 외국에서 어센틱을 사면 비싸니까 한 20만 원 들여야 되거든요. 20만 원 넘게. 근데 우리나라 출시가 되면 소비자가격이 18만 9천 원이고 되게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아디다스 매장 같은 데 가면 할인을 해주니까 할인한다고? 네, 신제품인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할인을 해주고 있죠. 할인을 판매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아디다스는 유럽 지역의 전체 매장이나 문을 닫아서 아디다스 전체 글로벌 그룹 전체 지금 비상 사태거든요. 나이키도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디다스도 심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출을 어쨌든 간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제품이 이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유벤투스 세리아 팬들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 골수 팬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만약에 유벤투스 올 시즌 유니폼 하나 사야겠다 하면 제품을 어센틱을 사는 게 좋은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내년 시즌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뭐 배지라든지 스쿠데토가 들어갈지 이탈리아 또 코로나가 심한 지역이에요. 네,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프린팅이 아직 어떻게 되는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지금 사서 입기는 약간 이제 애매하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떻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진짜 컬렉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레플리카보다는 저는 어센틱이 좋다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일단 두 번째로 할인하고 있다는 거? 그 이야기 들었을 네, 때? 네. 그러니까 어센틱 같은 경우는 뭐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레플리카에 비해서. 이렇게 만져봐도 그렇고 가면트 두께도 그렇고 정말 얇아요. 그리고 아마 네. 이런 식의 유벤투스 팬이시면 이걸 구입해 소장해 놓으시면 또 다른 히스토리컬? 그러니까 유니폼에 대한 이야기나 그러니까 저, 그런 여기 것들? 저희 사무실에 오는 젊은 분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서 막 이제 레플리카 한참 모을 때는 막 이것저것 다 모으게 되잖아요. 그거죠. 아, 예쁜 거는 막 처음 시작하면 거. 브레이크 안 걸리잖아요. 네, 경험담 있으시잖아요. 집을 날릴 뻔했어요. 아 집이 없었구나 그때는. 집이 없는데? 아, 인생을 송두리 집이 날릴 없는데? 또 다른 내가 모르는 집이 또 생길 뻔했어. 네. 가상의 갈 집이. 뻔했어요, 갈 가상의 갈 집이. 다른 집으로 갈 뻔했어. 큰 대학으로. 그래서 그 한 팀 좋아하는 팀 하나가 있으면 그 팀 유니폼을 몇 시즌 이렇게 사면 많이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취미생활을 오래 즐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여유있게 한 시즌에 한 1년에 한 개 정도 살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되니까 누구든지 그게 20년 30년 되면 이제 진짜 축적되는 히스토리 컬렉션이 쫙 되죠. 요즘은 왜 클래식 풋볼 서치에 보면 그 페이스북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제품 수집품들 쭉 그 깔아놓고 사진 찍어서 CFS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줘요. 아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DJ 이제 아 이렇게 수집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그치, 이제 재밌는.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게 뭐 보통 이제 고기 컬렉션 하신 분들 보면 한 50벌 내외, 50벌 100벌 사이. 그게 맞는 숫자 많죠. 예. 맞고 맞고 맞는 숫자지. 많고. 내가 한번 올려볼까? 괜찮은데? 2,000벌을 깔면 사진 어디서 찍지? 정리 알아서 하시고요. 헬리콥터 찍어야 되나?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네. 크루소까지 나와? 2,000벌을 운동장에 다 펼쳐놓으면, 펼쳐놓을 수는 있겠지. 잠실 운동장에. 적당히 하세요. 뭐, 이래서 사서 만들려고 그래, 자꾸. 아, 진짜 다 깎아, 팔아. 팔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 말, 세지 마시고 안 하는 게, 그래서. 팔면 집을 하나 사도 있을까? 나 팔래? 집은 아니어도 뭐 살 수 있진 않을까? 전세 뭐 준 거면 되겠나? 그러니까 하여간 미친 짓을 해서 엄청 샀었어요 젊은 날에. 아 그러니까 수집품목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안 걸렸을 때는 진짜 빚까지 내가지고 레플리카 계속 봤어요, 사고 모으고 그리고 똑같은 거를 맨날 하는 말이 나는 미쳤었나 그때? 두세 개를 또 샀다 이렇게 맨날 이야기할래. 아니, 어 미쳤었던 그러니까, 거 맞다고 나 옆에서 이야기하지. 뭐지? 아약스 유니폼 04 0203 시즌 같은 그거 캔에 들었던 거 똑같은 거를 한 두 개인가 세 개 네 개인가 일곱 개나 있었어. 와 그러니까 막 좋을 때 한참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시즌에 매니아를 그렇게 많이 사는 거보다 열몇 켤레를 사왔으니까 축구화도 그랬잖아. 아, 축구화. 프레스 매니아를요. 축구화를 SG로 사고 FG로 사고 두 개씩 사고 그래서 저게 저렇게 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속은 거야. 뭘 속아 속? 컬러를 바뀌는 거를 나오는 거 이런 걸 사면 안 되는데. 컬러 근데. 바뀌는 거 다 샀잖아 그 당시. 그 시기부터 이제 컬러가 바뀌면서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 나온다는 걸 몰랐던 건데. 아, 그러니까, 맞네. 그 시기부터 아디다스 나이키 계속 바꿨구나. 제품이 아니라. 잘 해야 그 전에 프리시즌에서 이제 흰색 챔피언스리그 모델 하나 나오는 정도였는데. 약간 이게 맞아요. 매니아로 들어오면서 재팬 블루 나오고 블랙 나오고 화이트 나오고 사무라이 샴페인 나오고 골드 샴페인 나오고 이랬. 그렇게 나오는. 그걸 다 산 거야 그냥. 그거 봐요. 2002년 기점으로 나이키가 시작했거든요. 컬러 체인지에서 제품 팔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거를 1년 내에 한 6번, 8번? 이렇게 시즌별로. 그러니까, 4, 5번. 몰랐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족족으로 다 수집을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하고. 그거. 근데 이제 그걸 안 사면 사실은 살 게 많지는 않거든.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지. 이제 사실... 컬러만 바뀌면 이제 안 사잖아. 그러니까... 저희도 리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1년에 하나 나오면 그거 리뷰하고 사실 끝이라고. 그런 거니까 레플리카도 비슷하고. 네. 그 맨날 속았다고 얘기하는데 본인 표현하면 좀 모자랐던 거죠. 머리가 너무 뭐라고 했다고 해야 되나? 네? 뭐라고요? 머리가 너무 좋아. 이게 돈이 될 거.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사죠. 그렇긴 하겠고 정신승리했는데 어떻게 이제 승리까지도 했네. 미친 짓을 하고 내가 이런 걸 팔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근데 어쨌든 팔게 돼서 밥을 먹고 살고 있으니까. 진짜 아이러니긴 하다. 네. 어렸을 때 꿈이 아디다스 대리점 하는 거였는데 아디다스 대리점 못하고 뭐 아디다스 제품 팔기는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운동 선수로 성공하다가 안 되니까 운동 쪽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래서 뭐 코치로 해야 되냐 뭐 지도자로 아,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냐 공부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것까지 하셨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뭘로 하냐 근데 기껏 하는 게 이제 축구 유니폼 파는 거. 왜? 잘 어울리는 데요. 아 유튜브 하는구나. 유튜브도 하시네. 유튜브. 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레플리카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디자인 컨셉이란 부분 때문에 네. 이 스트라이프 때문에 그러니까 좀 불규칙하죠 스트라이프가.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천 앞에 프론트하고 백에 쓰인 게 네. 좋진 않아요 저희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비해서도. 비해서. 네. 네. 그러니까 디자인 컨셉은 같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만져보고 난 느낌이 와서 뻣뻣해요. 그 부분 때문에 같은 라인의 레플리카 제품인가? 난 좀 의아? 뭐 이제 소재는 같지만 어쨌든 가공 네. 가공 상태가 너무 다른 거라. 네. 그리고 어센틱을 비교해봤을 때 어센틱이 확실히 좋죠. 좀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네. 거. 그래 다음에 또 추가로 하자면 지금 시기에 좀 어수선하긴 한데 이런 시즌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유벤투스. 근데 어쨌든 지금 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유벤투스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어. 선생님들 들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뮤니티상에 전 세계 최초 리뷰라고 한 거. 아디다스에서 할인하고 있답니다. 또 노골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아주 나는 유니폼 그 레플리카를 홍보를 한다. 그래서 전세계 잘 됐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이키에서 유니폼이 잘 안 팔리. 내가 듣기로는 PSG 홈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키 매장에 들어가서 봤어. 아 매장은 아니고 나이키 직원 얘기로는 그래요? 홈이 지금 PSG 내년 시즌 작년 내년 시즌에 들어와 있다고. 아 들어와 있어요? 매장에 들어왔나요? 매장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와 있다고. 근데 그게 있어요. 경험했는데 아틀레티코하고 에이스로마 점차 줄었거든요. 인터밀란도 나이키 쪽에서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근데 유벤투스가 줄으면 진짜 아디다스 축구는 거의 끝자락에 몰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걱정돼서 이 부분은 좀 있긴 해요. 아스날도 좋지가 않죠. 네. 매출이 성적 꼬라박으면서 특히 더... 올해는 뭐 어쨌든 이 팬데믹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폼이 이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프린팅까지 가능한 게 예뻐요. 있고. 저도 예쁘고 그다음에 프린팅이 아마 골드의 요 지금 지프 로고를 보시면 골드의 아웃라인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킹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거든요. 아까도 아 저희가 뮌헨 할 때 말씀드렸나? 그 한국 어웨이 유니폼 해외에서 인기라고 골드 컬러 프린팅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요것도 아마 그렇게 프린팅이 들어가면 꽤 멋있지 않을까 옷이. 꾸미는 게. 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동상 보시면서 이거 호날두에 관한 사태에 대한 그런 게 좀 신경 쓰는 분들이 있을 수도 모르는데 그거는 그냥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호날두 얘기 하지 말라니까. 한번 영향을 받아. 디발라 얘기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디발라 같은 유능한 선수들도 있고 유벤투스는 아 그리고 이거 저거 뭐지 마네나 메시가 유벤투스로 이적할지도 몰라요. 네. 뻥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약을 치려면 제대로 치시라고요. 디발라 호날두 이야기하다 그런 쪽 가면 그렇게? 진짜 약 파는 줄 알잖아 누가 보면 아니, 메시가 호날두랑 한 팀이 하고 싶다고 진정성 있습니까 그게 꿈에, 본인 생각 본인 생각 아 내 꿈을 꿨나 아 오늘 약 거하게 취하셨네 아주 그냥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혹시 바이눔에 사실 더 전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유벤투스 좋아하고 오랫동안 컬렉션 해오신 분들이라면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더 사볼 수 있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골드 컬러로 나오는 게 흔치는 않아요. 유벤투스 네. 제품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디다스도 알아요. 어떤 컬러를 쓰면, 인기가 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골드 컬러를 내는 거는 전략적인 거거든요. 아, 그건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네. 레알 마드도 매 시즌 골드 컬러 안 쓰지만, 4, 5년 정도 주기로 골드 컬러를 포함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골드 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거. 저 대한민국 때문에 좀 그렇게 됐어요. 사실, 대한민국, 그 유니폼 보면서 네. 태극기 사실 뒤에 로고도 그렇고 프린팅도 보고 유니폼 디자인도 보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썼네. 그래서 지금 골 때리는 현상이 생긴 게 스포팅 아이디가 원래 대한민국 프린팅의 그 오피셜 서플라이였는데 네. 그 스포팅 아이디에 공급을 못해요. 못하겠죠. 못 들어가니까. 네. 아니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나이키에서 준 그러니까 디자인은 스포팅 아이디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한국에서 나오는 프린팅과 스펙이 달라. 그래서 스펙이 달라. 우리나라 지금 그 대표팀용 프린팅이 있죠. 그 프린팅의 컬러와 디자인과 패턴 이런 것들이 똑같이 선수들이 지금 그걸 사용을 하잖아요.
몰라요. 선수 그래는, 입고 나온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용을 하는데. 아 맞네. 그거를 한국에서 만든 한국 선수들 대표팀이 선수들이 사용을 하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오피셜에 가까운 거잖아요. 선수용이잖아요. 지금 여기. 그렇죠. 근데 스포팅 아이디는 그 사양이 아닌 것 같아. 이해가 안 가. 그 사양이 아니라. 디자인이 다르다는 거죠. 한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로 디자인 폰트를 디자인한 거랑. 지금 나이키 코리아가 나이키 매장에서 파는 프린팅이랑 다르다는 거야. 이해했어. 원 제작자는 스포르팅 아이디의 그 제품이 맞는데 실제 오리지널 팀에서 사용하는 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에서 그 디자인에 변형을 줘서 사용을 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스포르팅 아이디가 원래 5월 초에는 공급을 하기로 돼 있었었는데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 때문에 홍콩 제가 그래서 그 홍콩에서 그 뭐지? 그 프린팅이 걔네 스포팅 아이디 주문을 해서 받는다고 5월 초에는. 그럼 이제 한국에서 나온 거랑 그 스포팅 아이디에서 익스클루시브로 나온 제품이랑 비교해 볼 수 있잖아. 그, 받아서. 나 비교를 해봐야겠구나. 네. 근데 내가 물어봤다고. 너 언제 들어오냐 그랬는데 물어봤다고. 그 JL 스포츠라고 홍콩에 유명한 오랫동안 제 친구예요. 조유리형이라고. 물어봤는데 얘기가 없어. 그러더니 나한테 그 대표팀 프린팅을 구해달래. 못 들어온다 소리잖아.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야. 그 못 들어온 이유는 당연히 내가 그 샘플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걸 보내줬겠지 스포팅 아이디에. 근데 스포팅 아이디에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는 그 폰트 그래픽 그 도안이랑 샘플이랑 다르구나.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이 프린팅이. 역으로 유니크한 그게 되네. 익스클루시브 코리아. 그래서 내가 걔네들한테 그 그래 보내줄게. 프린팅은 홍콩으로. 근데 홍콩에서 팔아봐. 근데 그거 제한돼 있지 않나? 제한돼 있죠. 원래 못 구해요. 네.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 그래서 프린팅을 하시려면 정말 한국 대표팀 프린팅은 정말 해야겠네. 지금 유니크한 거예요. 지금 웃기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웃기는 거고 이 유니폼도 유니크하지만 프린팅도 완전 유니크하게 돼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카피를 만들 수 없는 정말 유니크한 프린팅이 돼서. 근데 유벤투스 한다고 한국 걸로 하지? 아니 이야기라고 해도 글로벌 갔어 근데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신 거야. 아니 선생님이 가신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정신이 없나? 네가 없나? 아니 선생님일 거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 나는 모르겠어. 저 돈을 볼까? 아니 그건 좀 하지 말자. 시청자들은 판단을 맡기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말했던 게 그러니까 특별함이라는 거죠. 골드를 이렇게 넣어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갔는데 한국 대표팀처럼 특별한 걸 느꼈을 때 이것도 좀 특별한 느낌에 속해요. 야 진짜 대단하다. 뭐가? 응? 유벤투스 레플리카로 뭐 유니폼 얘기를 하는 것도 없는데 57분이네. 우리 짧게 하기로 했는데 15분만 하기로 했는데 망했다. 전무후무한 사이트 채널이다. 야 전세계 어려워. 아, 이거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썸네일 만들어야겠다. 정격 세계 최초 일단. 아. 익스클루시브 리뷰. 영어로도 해. 외국애들 못 봐.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리뷰라고 이렇게 붙여놔. 외국애들이 못 봐. 왜냐하면 유니폼 얘기는 없어. 자막도 없어. 자막도 없어. 자막도 없어. 자막도 없어. 없어 일단. 아, 저 지극히 우리의 주관적인 리뷰네요, 선생님. 아,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 저기 영상으로 충분히 보여드릴기 때문에 디테일한 사진은 가서 보시면 돼요. 또 사이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보시고. 틀에 저희는 제품에 구입할 수 있는 디테일의 요소들을 말씀드린 거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도 설명이 필요해요. 바이러브랜드 이제 레플리카 어센트 설명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입해서 구입을 하시고 운동하실 분들 뭐 수집하실 분들 그런 관점이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뭐 이런 유니폼은 외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리그가 어쨌든 재개가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끝이 나고 뭐 축구도 올해 이제 보스터가 나오고 뭐 또 새로운 뭐 제품들도 나오면 계속 리뷰가 이루어지는데 이 트레이닝 웨어들도 리뷰를 하게 될 예정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 생각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트레이닝 웨어의 기능성이나 종류들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 네. 좋은 제품들을 소개하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그건 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좀 필요성 느끼셨나 봐요. 네. 아니 할 게 없어서 뭐 많다면서 아까 말이 왔다 갔다 해. 아니, 정신, 하려고 하면 정신이 너무 그냥 오락가락 하시나 그냥 네, 그래 안 끝났나?
여튼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만큼 뉴발란스에서 레인 자켓 되게 좋아해서 나왔던 게 그런 거랑 이거 속에 보면 어떻게 되냐. 속에 있을 거 되게 많죠. 왜냐면 또 더루토노트도 저 앞에 걸려 있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저 짤막짤막하게 제 생각에 그런 거 같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그런 거를 알려준 곳이 없어요. 아, 별로 없기 때문에. 그치, 생각해보면은 그런 거예요. 레플리카나 축구를 진짜 많이 보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니까, 최신 제품을 설명을 해주는데, 괜찮은 제품을 설명해줘도 생각해보니까 없네. 최신 제품도 제대로 리뷰를 해주는 것은 없죠, 옷은. 축구와는, 맞네. 그래도 리뷰하는 것은 많은데, 축구와 리뷰의 전문성,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높게 평가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채널을. 아,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저희가 보기에는, 브랜드의 홍보의 연장선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아, 이제 그거를 좀 탈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리뷰어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그쵸. 예, 다양한 시각. 저희가 하는 것만이 절대는 아니니까. 아, 그건 맞습니다. 예, 저희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면서 또 저랑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리뷰어는. 공개되는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 다양한 네.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했고. 이제 더 하면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여러분 네 이만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아니시죠? 더럽다 더러워 진짜. 그래가지고 니가 더 더러워. 말 쓰려고 했는데 내가 더 더러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면서 어디서. 미안해요. 네. 네. 그래서 유벤투스 레플리카 어센트 유니폼 입었고. 아, 한 시간 채웠네. 네, 많은 한 시간 채웠어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오, 쉬웠어요. 그냥 유니폼에 대한 예, 구입을 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해소하셨으면 바라고 궁금한 점 댓글로 네, 그리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리뷰는 뭐 분데스리가 아까 아, 뭐 미넨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데스리가 경기 리뷰를 하기로 하고요. 뭐 지금처럼 재밌는 토크로 저희는 네, 그래서 축구화도 옛날 거 꺼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옛날 거를 하면 아, 요새 거랑 믹스해가지고 그냥은 안 되고 옛날 거라면 네, 그런 식으로 조회수가 사실 또 우리가 그렇게 영년에 하진 않지만 또 네? 너무 안 봐줘도 재미는 없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좀 쌓아놓으시죠. 인상 깊은 거 좀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몇 개는 인상 깊은 거 좀 쌓아놨으면 좋겠어. 소개해줄 거는 사실은 네. 정말 많죠. 네. 왜냐면 그런 거 좀 필요하다는 게 요새 가끔 들어요. 왜냐면 영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생각보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아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축구에 대해서. 그런데 댓글 이게 보면 뭐 이영호님 제이슨 오님 뭐 그렇긴 하죠. 네, 뭐 몇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옛날 거라든지 그런 거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뽑아내는 영상들을 느낀 게 뭐냐면 최신에 그거랑 그것만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영상의 다양성이나 맥락이 이런 재미가 좀 없더라고. 타 채널 봤을 때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가끔씩 여러분들 밥 먹다가 불량식품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아니지만 뭐 수정과 정도 약밥 이런 정도라고 말했대. 몇 살인데 그런 거 좋아하니? 제사 지내냐 지금? 제사 지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제사 지내냐?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제사 소리야. 약밥이라고 뭐. 제사 지내요? 아 표현이 좀 구렸는데. 그만해. 그만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유벤투스 레플리카 그리고 어센티 리뷰를 마치더라고요. 리뷰가 이상하죠? 이상한 것 같아. 맥락이 없어. 신경 안 써요? 재밌어요? 아, 네, 저희가 재밌어서 그냥 네. 그렇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뭐 과한 그런 생활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운동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여가수 즐기시면서 좀 건강한 생활을 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 어려우신 분들 힘내시고 예. 다음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타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셨습니까? 내일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 뭐지? N분의 1로 나눠서 네. 우리 내 가족이 전부 25만원씩 뺏어야죠. 근데 제 돈은 뺏겼어요. 귀찮아. 암전 아니었어. 바람직합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